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마우간에 태어났어요. 마우간.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주일인데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떤 삶일까? 오늘 보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우간에 태어났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강부에 쌓여 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부, 왜 예수님 마우간에 태어났을까?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원래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죠. 베들레헴 떡집에 메시아가 태어나야 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 그래서 요셉 그 가족이 마리아는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마우간에 찾아갈 목적이 아니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급히 방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여관에 몰려서 방이 없었는지 돈이 없었는지 어쨌든 간에 결국 급하니까 마우간에 내려가서 아이를 낳고 말았어요. 근데 여기서 강보의 강보가 원어로 찢다라는 뜻인데 좋은 담요가 아니고 신생아를 쌓아둘 좋은 옷도 아니고 그냥 찢어서 헌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쌌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낳고 천한 것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셔야 됐을까? 하필이면 마우간까지 낮춰서 오셔야 할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어디서 왔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선악과 먹은 그 죄에 대해서 그 교만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마음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 아, 그 의미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교만한 마음에는 예수님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잖아요. 가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백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세상에 잘 나간 사람들 전도가 안 되죠. 근데 어떤 한계 상황, 벽에 부딪히고 그래서 천부여 의지로 손들고 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성령의 그 물로 표현하는데 물의 속성이 낮은 지로 올라가잖아요. 지금도 내가 마음을 열고 계속 은혜를 사모한 만큼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성탄의 정신은 예수님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인데 그 길이 뭘까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낮추고 섬기고 사랑하면 좋지만 내가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은 내가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전혀 존경이 안 된 사람, 사랑이 안 된 사람을 내가 낮은 위치에서 섬기고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정신, 성탄의 정신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낮춰서 섬겨야 되는데 그 길이 뭘까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면서 예수님처럼 마우간에 낮아집시다. 그럽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막 강조하고 힘을 쓰고 막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겠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낮아지고 더 낮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낮아지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영적으로 깨달을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낮추시구나.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줬구나 하고, 문제는 그것을 사랑으로 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를 깨뜨리고 낮아주기 위해서 한계성을 자꾸 부딪히구나 라는 거예요. 예, 고난이 유익이라 이르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실 하나님은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 네 한계 상황, 부족한 것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내가 빨리 빠져나오는 법을 배우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한계 상황에서 뭘 깨달은가, 내 무능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이런 생각을 파고 그 속에 복장한 겁니다. 한마디로 순복의 훈련,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훈련이 뭔가, 예수님밖에 못 받게 죽음을 통과할 때 부활의 영광,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나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자했습니다. 그래서 분인다는 작은 것이 꼴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여자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이 장각시 분이나 꼴을 볼 때 여인의 그 아픈 마음, 그 낮아진 마음, 자존심 상한 거 완전히 바싹 깨뜨리고 부서져서 완전히 낮춰버리는 그때의 한나의 심정 아십니까? 한나야, 너 좀만 기다려. 너 기도하면 내가 사무엘 줄게. 그런 말 합니까? 그런 말 안 해주거든요. 몰라요. 고난은 해답이 없어요. 말 안 해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만 한나의 심정을 여러분 알겠냐고요. 여자 연인으로서 그때의 그 아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완전히 자존심 상하고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한나가 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갖고 통곡을 합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요.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아들 주시면 이렇게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사실 그렇게 낮추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대선지자를 땅에 보내야 되는데 어떤 여인의 태를 쓸까 하고 안에 보시고 한나를 선택했는데, 그럼 한나가 미워서 무자하게 만들었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권한을 줘서 한나를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인의 사람으로 기도하는데,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그가 뭐라고 하냐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에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게 하시도다는, 그 하나님 만나는 삶의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 모르면가. 이건 완전히 영적 수준 있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감동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동행하다가 오늘도 내가 낮추면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데, 이런 놀라운 고백할 수 있는 한나. 우리는 결론을 사무엘 얻었냐 안냐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쓰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부하게 가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고 낮추신 것이 한나에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아들 주면 자기 힘으로 낳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 안 바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어땠어요? 무자하게 아예 못 낳게 태를 막았었을 때에 완전히 하나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낮춰요. 자, 그럼 물어봅니다. 하나님, 꼭 하나님 그렇게 꼬마 하셔야 됩니까? 비참하게 낮춰갖고 고통을 주고 기도해갖고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게 대답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나는 교제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재능이 부족해서 안 쓴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은 부, 명예, 권세 다 있기 때문에 부족함 없는데, 오늘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 완전히 고집이 꺾어진 사람, 순결한 사람,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을 볼 때 보세요. 그 당시 바리새인 세기관들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쓸겠다. 아니요. 예수님 쳐다보도 안 했어요. 저 해변 갈릴리 가서 무식하지만 순수하고 진실했던 그들을 쓰셨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유능하고 똑똑한 내 나라는 쓰시, 저 모질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 왜 쓰시지 하고 속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는 유능한 사람 필요하지 않다. 내가 앞에 순진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 쓰시는 하나님. 왜 그럽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 들으시고 나를 깨뜨시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너무나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40세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장수였어요. 전쟁에도 이겼어요. 그런데 그 힘으로 자기가 민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낮추시고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그 대제국의 왕자가 초라한 목자로 전락하게 만들고 도망간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자, 모세가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할 때 쓰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랬냐면 모세에게 뭘 깨닫게 하기 원하냐면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순복한 사람, 깨어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쓰기 원하는데 그것은 낮추고 깨어져야 쓰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80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80세가 됐으니 늙은 모세가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제 백발이 돼서 허리가 구부러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양을 몰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야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네 주권을 양도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라가 아니 내게 하겠다는 거. 내가 가기만 하라는 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가리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하겠습니까? 전 세계를 통치한 가장 강대국 바로왕한테 맨손으로 가라고요. 어떻게 내가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누구 건데 옛날에는 내가 최고요 할 때는 만나지도 않았던 분이 내가 누구 건데 있어요. 그러면서 난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중에 나는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자격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그래야 모세야 너 40년 동안 그 말 할 때까지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다. 그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사용될 수 있는 길이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아픔 모든 슬픔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만드시고 깨뜨신 사랑의 손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얼마 어리석고 미련한가. 요즘 날마다 더 느껴요. 더. 내 안에 선이나 사랑이나 그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아니에요. 좀 더 솔직히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한마디 나는 그냥 똥 싸는 자다. 1부 때 이슬기 오니까 우리 산모가 절대 그 말 하지 마라. 그 말 하지 말까지 또 해버리겠어요. 똥 싸는 자예요. 맞아요. 맞아요. 어쩌겠어요. 솔직히. 뭐 우리가 한 것이 뭘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해. 예.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내게 고난, 아픔, 슬픔, 어려움도 많이 겪어봤어요. 그런데 뭘 깨달았는가? 네 실상을 알아라. 너 아무것도 아니다. 빨리 내려놔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뭐? 내가 여러분 영혼에 감동을 주고 뭐 변화시켜요? 아니요. 나도 변화 못 받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 말해서 뭔 말 요즘 들은 줄 아세요? 다 생각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말 듣고 싶어 하면 절대 안 들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성령의 역사고 아무것도 못한 것을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얼마나 영리합니까? 그래서 그가 형을 속이고 뭐 자기 수단을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다리셨어요? 환도뼈를 유골시킵니다. 야복강까지 기도하는데 왜 환도뼈를 유골시켰어요? 지금 그 강을 자기는 안 건너고 그 가족들 양떼소들 다 보냈어요. 그리고 두 다리 믿고 도망가려고 마지막 항상 대안이 있으면 안 돼요. 아 안 되면 내가 돈 끌어 가지 누구 만나러 가지 아니에요. 내가 기도응답 아니면 끝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절박한 심정 가지고 배수진을 쳐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항상 머리 생각하면서 다 하면서 하나 기도하면서 안 되면 이렇게 항상 이런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나중에 그래요. 자 날이 세리라 나로 가게 하라. 가게 하라. 날 셀 때까지 밤새 씨름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서로. 근데 이제 환도뼈 유골시켜 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씨름하는 기도가 메어달린 기도로 바꿔집니다. 우리 기도 딱 들으면 저 사람 막 따져요. 씨름하고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11조 안 했습니까? 애망합니까? 막 하나님을 막 건드려 주고 하나님을 야단친 사람이 있어. 하나님한테 건드려 다쳐 막. 그 씨름하고 있네 아직도. 아이고. 근데 메어달린 사람은 완전히 부서진 사람은요. 한두 비글 돼갖고 내가 믿고 있었던 거 다 부서졌어요. 꽉 잡아. 이거 천사 놓치면 나 죽어요. 이제 끝까지 붙잡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고 하나님만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나 죽으나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이 기도한 사람. 이 자세예요. 이 자세. 메어달리고 메어달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내가 주님밖에 없어요. 끝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인생의 해답이고 나 죽이든 알아서시라고 막. 그렇게 메어달리. 간절히 메어달리니까 자 내게 축복하지만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이건 완전히 내 인간의 재능을 다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낮춰버린 거예요. 이제 오직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섬기고 하나님의 여러분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의 주권을 세워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한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결혼 이겼다. 이게 야곱은 혼의 사람, 깨의 사람이 이스라엘 영의 사람을 바꿔진 깨뜨려서 부서뜨려서 완전히 유골될 때에 하나님 만나는데 그 다음에 부니엘 체험한다고 나와요. 하나님 얼굴 뵈었다. 그 말. 하나님 만났다 이 말. 부니엘 체험 하나님 얼굴 만나고 나니까 형이 안 무섭고 형 앞에 갔고 형이 깨갖고 울고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 만났어요? 기도하다가 나를 낮추고 깨지고 부서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만남의 복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낮아지냐 그게 언제 낮아지는가 400 군사가 죽이러 오니까 오늘 또 답답하니 힘드니 어려운 일을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악마하고 의지하라는 신호로 알고 무릎으로 기도할 때 주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은혜 날마다 여러분 기도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낮추셨는데 우리 예수님 따르는 삶 어떤 삶일까? 성탄의 정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마음껏 내려오셨는데 그러면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의 그 마음으로 제자들은요 서로 우편 좌편하고 다투고 싸웠어요. 서로 높아려고. 지금도 생각하면요 어느 정치계나 교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크냐 싸움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누가 유명하냐 누가 큰 자냐 누가 큰 자냐 큰 자냐. 아휴 하나님 볼 때는요 누가 큰 자인지 아세요? 지금 누가 큰 자냐고 이름 날리고 수 많다고 큰 자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마가복음 10장 보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거 마음,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섬겨지냐는 거예요. 중요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라. 사랑으로 종로 입술로 됩니까? 사랑이 종이 되어지냐고요. 부모는 자식이 종이 되어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모든 사람을 지금 사랑으로 섬기고 종을 마음이 있냐 그 마음 사진 찍어볼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 안 하면 안 속는다는 거예요. 안 속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막 13, 14일 직후에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되 임의로 내 손에 쭈물떡쭈물떡 해야 되고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는 줄 알거니와 여러분 세상 권세 능력 막 자기 마음대로 해야 시원하고 어떤 사람에게 돈을 버냐 그러니까 그 사람 대답하기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켜먹고 싶어서 돈 번대요. 돈을 벌어야 하기 싫은 일을 사람 쓰신다. 여러분 그렇게 돈 벌은 못하겠어요. 그 사람 정신이 그 돈이 우상이고 돈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주인으로 살고 예수님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왜 여러분 가정에서도 죄송해 부부싸움 왜 합니까? 왜 정치 밥을 했습니까? 내가 다스리고 싶어서 내 말 들으라고 그 말은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이잖아요. 예수님 온 것은 인자 온 것은 섬김 받으라는 것을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대신 죽으러 왔다 이거. 죽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대로 발을 씻겨줬잖아요. 오늘 성도들은 전업부문 가서 날마다 나아가고 주님 만나지만 진짜 주님 만난 만큼 더 낮아지고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내가 너 인도에 있으니까 내 말대로, 내가 병고에 있으니까 너 내가 하란 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오늘 가장 낮은 자에서 섬길 수 있는데 그게 섬겨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의 양이 있고 주님 만난 만큼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가 천국의 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을 낳으시니까 누이시니까 그러니까 어? 왕 났어? 내가 왕인데? 그리고 두 살 아래 아이들 그저 다 죽였어요. 그 가장 악한 그런 왕 때 그때 가장 선하신 진정한 왕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주님 오셔서 뭐라 하겠습니까? 야, 말 구유통에 뉘었는데 먹이통이거든요. 예, 먹이통에 뉘었냐면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은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자고 내 피를 받으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살 생명 죽여서 죽어주시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의 사랑의 떡을 먹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떤 힘으로 살 것인가? 육신으로는 음식물을 취해야 에너지가 나오는데 영의 에너지, 힘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이 나를 섬기고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뭉클 와 닿을 때만이 내가 여기서 꺾어지고 엎어져서 내 인생 내 삶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에 의해서 주님이 네가 이렇게 살고 원한다 섬겨라 사랑하라 알았습니다 하고 주님의 그 기운에 생명에 산 사람보다 성령의 은혜 살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 1장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몸된 교회에서 육체에 채우노라. 자,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고난도 받는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호르메이가 사는데 아들 하나 보고 살아요. 이 새끼 잘 되는 것이 인생의 희망이고 꿈이고 인생 전부요. 그 행상을 하면서 등록금 올린다. 그때요 새벽에 양동시장에 가서 길거리에 조그마한 채소 놓고 팔더라도요 그다 재밌어요. 그 등록금 모은 재미 뭘까요? 사랑하니까. 오늘 내가 사랑하면 내 하는 일에 보람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지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 연결을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해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맨맞고 정처가 없고 속에 친히 손을 이르라며 모욕을 당한 축복하고 받기를 받은 줄 참고 다 비반하고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까지 되었다. 만물의 찌꺼기 걸럭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해서 못난 인생인가요? 바울처럼 위대한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마음, 뜨거움,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어디서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 주에 일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교사로 성가대로 또 여러 가지 셀리더로 또 교회 직분직에 맞다 보면 아이고 좀 내려놓고 싶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또 보람도 없고 또 이게 잘 된 것도 아니고 그 정체돼 있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근데 그 어떻게 해서 회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바울처럼 이렇게 마음을 찌까지 살 수 있는 원동력, 발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발동기가 어딜까? 그것은 그 발전기는 주님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과 나시 그 만나는 길이 기도하는 거이고 엎드리는 거이고 은혜 받는 거이고 예배드리는 거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과 소통해서 내 심령 속에 하늘에 빛이 오고 은혜가 오고 사랑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주님, 그래요. 나 같은 거 사랑해서 구원시켜 주셨지요. 나 자격 없는 거 써주신 거 감사해요. 그 사람 미운 마음 있는 게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허다한 죄 얼굴도 덮어야지요. 너는 잘못 없니? 너는 부정 없니? 너는 실수 없니? 너는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니? 너 모습 한번 다 들춰내볼까?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거 하나님 사랑하신 그 은혜 사랑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뭔가
소곤소곤 기도하고 만나고 예배드린 가운데서 그게 하나의 만남의 장소가 발동기, 그 전력 생산, 영적 에너지 힘이 바로 주님 만나는데 어디를 만나냐? 자, 내가 낮아져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진 곳이기 때문에. 제가 만일에 교만하고 까불기 시작하면요, 은혜가 안 되고 하기 싫어요. 근데 야, 너 어떤 자니? 너 두 명 놓고 개척할 때 그때 심정 좀 알아와. 저도 이게 초심 변할까 날마다 예를 씁니다. 예, 높아지니까. 주님은 낮아진 데로 오셨는데 내가 저 조금만, 여러분들 지금 일하다 보면 힘듭니까? 딴 가지. 너 좀만 낮추라. 주님이 낮아져서 더 한번 낮춰봐. 더 좀 밑에 내려와 고개 숙여. 더 낮아, 더 낮아, 더 낮아. 낮아진 데까지 낮아버리면 주님과 딱 만나는 스파크가 일어난 그 장소인데 거기 좀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까불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보면요, 주여 나 같은 거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를 좀 낮추고 비우는 것이 성탄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루어온 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숨은 손길을 저는 알아요. 누가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애써서 주님 사랑함으로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내가 더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근데 언제 은혜가 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의 손길에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깨지고 부서진 가운데서 완전히 낮아졌을 때, 모세가 완전히 낮아졌고 야곱이 완전히 아프가 낮아졌고 한나가 완전히 낮아졌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기만 하면 더 깊은 하나님 만남의 장소는 그곳이란 거예요. 낮아진 만큼 성령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탄절은, 주님의 기쁘한 성탄절은 나를 좀 더 비우세요. 지금 더 낮춰보세요. 눈앞이 낮추고 낮아지고 어디까지? 너 지옥 갈 자였는데 내가 너 사랑했지. 그 십자가에 만난 주님 앞에서 그 사랑 때문에 감사의 감격이 내 마음에 물밀 뛰어난다면 내 영적인 발동기가 또다시 작동하고 또다시 성령 은혜가 오고 거기서 주님 의지하고 임재를 느끼고 감사해서 내가 주님의 심장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가장 천국의 큰 자입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사랑이 넘쳐서 여러분 진정으로 섬김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